네, 청와대와 새누리당 핵심부가 지금 고민에 빠진 이유는 정말 안팎에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도 마음 아파하시고 또 종교대도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악재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실제 지금 들어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만약에 청문회가 성사된다면 야권이 벼르고 있는데요. 그때 퍼포먼스, 과연 논쟁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거든요. 자, 어제 아침 출근 상황 때 있었던 에피소드와 해프닝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해법의 실마리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어제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에 해군 장교 복무 시절에 섭섭하게 추적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 저기 어제 공보실을 통해서 그때 누구가 나를 손을 잡는데 공보실을 통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사퇴 여론이 아직도 거센데 그거는 야당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 누구야? 그러면 안 되지. 어느 신문이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만 65세 총리 후보자입니다만 아주 피가 뜨거운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네요. 예, 어느 신문이죠 할 때, 눈빛이 좀 살벌했죠. 네. 사실 저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제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 부분이 청문회에서도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여권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네. 그랬냐면 청문회에서도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한 감정 이런 네. 것들을 밝히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좀 오만하게 보이거나 조금 강한 어조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이 됐고요. 또 청문 과정에서 어쨌든 그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는 이미 이제 거의 다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와대 인선이나 아니면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에는 네.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굳이 청문회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지금 여권의 지금 기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국 후보자의 그 성향이 또 스타일이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예. 경우에 이제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좀 오해 살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는 모습. 바로 어제 아침에 한 장면에서 여권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네, 지금 1인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광화문 한복판입니다. 김상희 의원인데요. 네. 예. 저런 1인 시위를 통해서 어떤 국민적인 어떤 여론, 그것들을 네. 환기시키면서, 지금 민사의 부적격성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런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건데, 자, 이제 청와대 앞 분수대, 많은 시위의 중심이 되는 곳이 돼버렸는데요. 그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청와대 앞이죠? 네, 여기 청와대 앞인데요. 자, 김복동 할머니라고 위안부 피해자의 대표격이시고요. 이분은 전 세계를 돌면서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나와서 야 극우 친일 시각을 가진 이런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라면서 1인 시위를 벌이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반대 의사를 내면 저거는 정치적 이해 때문에 정치적 반대라는 게늘 있어 왔으니까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라면 참 무시하기 어렵고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되는 건데 참 그것 때문에 여권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교교 얘기인데요. 기독교적 역사관을 문창근 후보자가 밝혔기 때문에 불교계에서도 좀 간단치 않은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지명했던 국무총리 후보가 자격 논란 끝에 사퇴한 지 2주 만에 등장한 문창극 후보자 지명은 과연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을 보듬어 안을 국정 책임자가 필요한 이때 문창극 후보의 역사관으로 언론과 강연에서 표현된 편향적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네. 그 불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네. 이명박 정부 때도 네. 이명박 대통령이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해서 네. 불교계와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치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특히 그 문창극 후보자가 그 한 발언 중에 보면은 네. 그 기독교 역사관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한 말하자면 그 모든 그 일제 시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네. 하는 것이 특히 네. 아마도 불교계에서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그런 것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불교계 전체가 지금 저렇게 반발을 하는 기류로 네.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청와대로서는 네. 보통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불교 신자가 지금 엄청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 신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민심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네.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들리고 있고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문창극 후보자 지명 이후에 10% 이상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지율이 밀리고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밀릴 경우에는 730 재보선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48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16곳 최대 16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 여기서 과반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민심을 하루빨리 되돌려야 되는 게 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건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며칠 동안 대충 이렇게거니 하는 인상 비평 중심의 비판도 많았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참에 다시 한번 중대한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